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기동민 서울시 전 정무부시장 결국 서울 동작을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의 전략 공천을 수용한 거죠. 애초에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려고 그 지역의 선거 사무실까지 열고 준비 중이었습니다만 당에서는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을 했고요. 그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던 허동준 지역위원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전략공천 수용 기자회견장에도 허동준 위원장이 급습을 했습니다. 단상 점거하면서 아수라장 됐는데요. 자, 기동민 예비후보,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아, 기동민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결국은 전략공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고민하셨습니까? 우선 그 민망한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하여튼 며칠 밤을 지새웠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하는 건지 또 내 마음속 깊은 곳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죠. 예. 특히 허동준 저 후보하고는 친구 사이셨잖아요. 20년 지. 20년 후배입니다. 아, 후배. 정확히는 후배. 네, 그렇습니다. 그 고민이 솔직히 깊으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뭐,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었고요. 예, 예.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정치 도우에 맞는 것이냐, 라는 뭐, 이 세간의 비판이 저는 그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 그래서, 정치 대의 명분 또 뭐 재보궐 선거 갖는 엄중함 예. 이런 부분들 다 있는 거지만 예. 그것이 이 사람 간의 어떤 도의와 신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배반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뭐 성찰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원망 당에 대한 원망도 좀 하셨겠어요. 우리 지도부는 왜 나를 광주가 아닌 여기로 갑자기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치를 선택하면서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예, 예. 제가 자초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는 거죠. 광주에서 뭐 개소식까지 진행하고 예. 그리고 또 예비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예. 출마 선언까지 진행되고 뭐 그렇던 그 전의 과정 속에서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을 때 저는 뭐 광주 광산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납득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뭐 당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지만 그 예. 뒤에 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하여튼 광주 시민들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꿈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해왔던 것이죠. 예, 예.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약간 황망한 측면이 있지만. 황망한 측면이 있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재보궐선거가 갖는 또 특성 혹은 또 동작을 선거가 갖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동민 네 개인이 아니라 뭔가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당의 판단.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최종 결심까지 이런 저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중요한 결정 앞두고 박원순 시장하고도 당연히 상의해 보셨겠죠. 이런 문제 괜히 제가 말씀드려서 오해 사거나 불똥 뜨리게 뭐 불똥 튀게 하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마 그분 제가 옆에서 한 3년 정도 모시고 충분히 이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예, 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 시장께서는? 힘들어 하시죠? 그 광산, 광주에서 출발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잡음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왜 우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서울에서 시작된 변화와 저는 전역으로 서울 전역과 전국으로 뭐 확대되어 나가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서울의 변화가 동작의 변화로 일치되는 과정에 기동민이 서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들을 아마 저는 시장께서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려하면서가 존중은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잘하라고. 한 결정하고 이제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평가를 해주신 거죠. 네. 지금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 때문에 고민 깊었다고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허위원장 반발은 간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당원의 뜻을 논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 요청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 마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다만 재보궐선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지역에서 하여튼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역을 갈고 닦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행동이 모여서 저는 결국은 하나의 선거 승리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당 차원에서는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시간의 촉박성, 정치적 특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 충분히 좀 소통하고 예. 같이 토론하면서 접점들을 만들어내면 저는 그 당사자들도 다 납득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위치를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이후의 과정 속에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회와 성찰의 기회를 저는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렇죠.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럼 무소속으로라도 나간다면 지금 말릴 방법도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예,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생략되었고 예. 또 본인이 한 14년 정도 지역에서 최선을 예.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물거품이 되어 돌아가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인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큰 길에서 하나 되어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된 기동민 예비후보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이제 서울 동작을 해 누구 공천할 건가 고심하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 네. 김문수 지사를 끈질기게 설득해왔습니다만 그쪽은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한 것 같고 네. 대신 나경원 전 의원이 거의 마음 굳혔다는 소식 들으셨죠? 뭐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 나온다면 좀 어려운 상대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인지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소중하게 잘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코 쉬운 상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 후보? 그렇게 훌륭한 개인적 덕성을 가졌지만 지난번 그 박원순 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큰 차이로 패배한 적도 있고요.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민의 편에 서 있는 건지 누가 서울의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건지 예? 누가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난 한 3년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시민 중심의 새로운 도시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뭐 진정성, 진심 예? 이런 부분을 잘 알려낼 수 있다면 예? 저는 뭐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상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도 이미 저 출사표 던지셨어요. 그 지역에서. 만만치 네네. 않은 스타 플레이어. 그렇죠. 야권표가 결국은 갈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그 소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정체성을 확보한 소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당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대화가 선행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채로 무조건 뭐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거대 정당이니까 당신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단일화는 있어야 다만, 된다고는 보세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갖고 있는 이 정치적 의미 예. 또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서울의 변화를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가 이번 재보궐선거 동작 보궐선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저는 당 차원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조에 충실하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나가면서 예. 큰 길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동민 예비후보였습니다.